그리고는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 한참 지나 지금 차가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켄슈이는 칼로 목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켄슈이는 룰인도 없고 그의 도적대도 이미 20여 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 양만터죠. 내 눈에 그냥 띄기만 해봐라. 켄슈이라는 이름을 그냥 평생 동안 기억하게 해줄 테니. 하지만 이런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영 오지를 않습니다. 빙탕후루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계속 머리에 맴돌고 또그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돌아버릴 지경에까지 되었답니다. 이어 1989년 8월 29일 아침입니다. 켄슈이는 눈뜨고 일어나자 전날 저녁에 그 과음한 탓으로 머리가 그냥 빠개질 듯 아팠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 중국식 숙취해소 방법인데요. 과음한 이튿날에 이 머리가 아프면 고량주 몇 잔을 마시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두궁두라고 술이 독에는 술로 풀어야 한다나 뭐나나 해바라기를 딱딱 까며 또 땅콩을 껍질을 벗겨서 입에 쏙쏙 넣으면서 술은 술술 몇잔 들어갑니다. 그렇게 술몇잔 들어가면 이 지나간 첫사랑이 그리운 건 개뿔이고 양만토가 또 생각납니다. 복수가 생각나자 또 짜증나죠. 에이, 내가 바람이나 쐬야겠다. 때는 아침 8시 30분입니다. 거리는 북적북적했죠. 다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술 기운도 오르고 아침바람이 술술 불어오니 기분이 좀 좋아지자 하는데, 에? 멀리서 한 여자가 자기를 향해 쌰물쌰물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어? 내 얼굴이 이 정도야? 근데 저 여자 동무, 얼굴은 남성 동무처럼 좀 넙죽넙죽하게 생겼구나. 근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죠. 이 여자는 짱구어 진이라고 부르는데 텐쉬를 알고 있어서 인사를 한 거였습니다. 오, 텐쉬님 많으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번에 아버님 찾아뵀을 때 뵙었죠. 텐쉬는 네네 하면 그냥 대충 대답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얼굴은 또 어디 가서 그 처음 맞았어요. 하마터면 뭐 알아볼 뻔했네요. 호호호. 텐쉬는 열받지만 자신을 안다기에 묻습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었죠? 우리 아버지랑은 어떻게? 아, 저 경찰인데 그때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들은 텐슈는 뚜껑이 열리다 못해 그냥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전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별로 이쁘진 않게 생겼다지만 뭐 걱정 섞인 말로 얘기를 해줬고 거기에 또 경찰이라니까 완전 빡쳤다? 하지만 나중에 범죄조사 기록부를 다 읽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텐슈는 원래 분노조절 장애로 앓고 있었대요. 그때의 그의 생각은, 어? 경찰? 흥, 내가 도둑질 좀 했을 때는 그렇게 금방 잡아서 감방에 쳐넣더니만, 내가 양만토한테, 이 우리 엄마한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쳐맞은 건왜 해결 못해? 너희 같은 경찰을 살려둬서 뭐해? 뭐 이렇게까지 생각 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텐슈는 칼을 꺼내어 그 여자 경찰이 머리와 목, 그리고 가슴을 향해 7번 찔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망쳐 버렸죠. 이 여자 경찰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를 겁니다. 켄슈는 그렇게 집으로 왔었고, 불안하여 그냥 벌벌 떨게 됩니다. 경찰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박차고 쳐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그 아침 출근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니,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에? 괜찮은 건가? 켄슈는 나와봤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나쁜 짓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켄슈는 이어 담벽이 커집니다. 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 죽였는데 괜찮네? 야, 이거 좋네. 어이, 애들 다 불러봐. 그는 도적대들한테 자신의 영웅담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형이 아침 출근길에 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경찰을 칼로 찍어 죽였거든? 근데 어때? 아무 일도 없잖아. 그니까 우리 뭣하러 힘들게 가만가만 도적질을 하냐? 다들 식칼 하나씩 챙겨.
두 명이 한자로 묶어 이제부터는 우리 강도질 하자. 이제 도둑질이 점점 힘들어졌던 도둑대들은 아예 버스 한마디에 강도 집단으로 탈바꿈합니다. 보셨나요? 나쁜 짓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켄슈는 그의 오른팔 왕웨이와 함께 먼저 시범을 보이고 다른 부하들은 멀리서 보며 학습합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돈 많은 사람 한눈에 알아보는 그 메이 눈으로 관찰합니다. 이어 맞춤한 목표가 하나 오게 되자 그 뒤를 밟습니다. 사람이 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날이 시퍼런 칼을 빼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냥 아예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아예 빡빡 긁어서 내놓습니다. 와, 강도가 원래 이리 쉬운 거였어? 도적질을 하자면 큰 가방 메고 있는 사람이면 또 칼날로 그 가방의 구멍을 뚫고 손을 또 집어넣어서 지갑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거 한번 하자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죽을 맛이잖아요. 이건 뭐 칼만 들이대니까 팬티라도 벗어줄 기신데? 이어 그들은 조그만 수입은 챙기게 되었지만 큰 수입은 못 챙깁니다. 이 도적대, 강도대들이 너무 살판치니 그때부터 이 시민들은 몸에 현금을 얼마 안 넣고 다녔죠. 그리고 중요한 건 원수 양만토도 못 찾았죠. 양만토 생각만 하면 그냥 짜증이 확 났죠. 강도질할 때 그 짜증을 목표물에 냈는데 그 한번 긁으니 돈을 더 잘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서더들 술 마시면서 자랑합니다. 야, 그때 돈 안 내놓으니까 그냥 대충 한번 긁어주니 겁나 빨리 내놓던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곁에 같은 무리들은 그래? 나도 다음에 한번 실험해 봐야겠네. 이렇게 얘들이 수법은 점점 독해갑니다. 그 뒤에는 강도질을 다 하고도 한 번씩 칼질을 했답니다. 특히 그의 오른팔 왼팔인 왕웨이와 리원팅 얘네는 더 했었죠. 그들은 그렇게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이란 시간을 통해 할빈 난강 구역에서 10여 차례의 강도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돈만 뺏은 게 아니고 사람도 다치게 했죠. 아예 먼저 칼질 한번 먼저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들은 맨날 난강 구역이란 곳에서만 활동합니다. 다른 구역에 가면 안 됐죠. 얘네는 특히 나와바리 쪽에 민감했으니까 말이죠. 2월 3월 달이 되자 켄슈는 또 속이 싱숭생숭 해납니다. 맨날 이렇게 길 가는 행인들을 강도질을 해도 돈이 안 됐던 거죠. 오른팔 왼팔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거 맨날 칼 들고 목숨 걸고 설쳐도 이거 뭐 목에 풀질할 것도 안 되잖아. 이거 식구는 20명이나 되는데 이러다 애들 다 흩어지겠다 야. 어차피 강도질하는 거 우리 행인들 말고 큰 거 하자. 좋습니다 형님, 어디로 할까요? 현금 제일 많은 은행을 털어야겠지. 갑시다 형님. 왕웨이는 포를 챙기고 급급히 일어납니다. 야야야, 앉아봐. 무식하게 나대지 마라. 생각해봐, 우리 이 쓰레기 포를 갖고 은행을 어떻게 털어? 포는요 옆 총의 앞부분을 잘라 만들어서 이 갖고 다니긴 편했는데 명중률과 사거리는 엄청 짧았죠. 거의 앞에 있을 때 쏴야 명중할 수 있었죠. 혹시라도 경찰들이랑 대치하려면 어림도 없었죠. 우리 권총을 얻어야 된다. 좋습니다 형님. 근데 어디서 권총을 얻죠? 경찰들 갖고 다니잖아. 걔네가 뺏으면 되지. 좋은 생각입니다 형님, 가시죠. 왕웨이야, 형님은 좋은 생각만 한다. 하지만 우리 차를 운전하고 뺏어야 돼. 그건 왜 또 그러십니까 형님? 야, 생각해봐.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 우리는 달려가서 쫓을 수 있겠니? 운전하면 얼마나 편해. 그냥 사람 없는 곳에 쭉 가서 뒤를 확 쳐서 죽여버리고 총을 뺏으면 깔끔하잖아. 근데 형님, 우리 차량이 없는데요? 뺏으면 되지. 저는 지금 GTA 게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1990년 3월 13일 오후 켄슈, 리원팅, 왕웨이 이 세 명은 작전을 실행합니다. 여기 루린이 없죠. 루린은 이때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좀 도둑질 하는데 도움 되려고 이 켄슈를 따른 것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보스는 켄슈이고 둘째는 왕웨이와 리원팅입니다. 루린은 그냥 형님들 따라다니는 비레미에 속했죠. 이어 세 명은 큰 길에 갑니다. 오, 저기 택시 오네요. 세우죠. 켄슈는 조수석에 앉고 그 두 명은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어디로 가려고 출발합니다.
그리고는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 한참 지나 지금 차가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켄슈이는 칼로 목을 찌릅니다. 근데 또 차 앞에 유리에 피 튕기지 말라고 뒷목에 비수를 꽂습니다. 이어 뒤에 있던 왕웨이와 리원팅도 품에 있던 비수로 그냥 운전대를 향해 막 찔러댑니다. 운전기사는 이런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 도망치려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오른팔로 날아오는 비수를 막으면서 이 왼팔로 택시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밖에는 어떤지 아세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이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막 도망치고 그 세 명은 시카를 들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온몸이 이미 피범벅이 되었고 또 앞에서 막 뛰어갔으니 이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막 몰려옵니다. 할 수 없이 추격을 멈추고 그 셋은 다시 택시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앞에서 막 도망치던 기사는 뒤돌아보니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야 이 칼 자국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 뒷목에서는 피가 아직도 줄줄 흐르고 있었고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겠죠.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눈앞이 희미해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택시가 하나 옵니다. 이 손을 들고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택시는 바로 자신이 택시였습니다. 택시에서는 켄슈이 일당이 나왔고 이젠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는 택시기사를 택시 안에 태우고 출발합니다. 이 역시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때 흑사괴들은 너무 살판친 것 같네요. 이어 택시기사는 뒷좌석에서 숨이 멎었고 켄슈이가 운전하고 왕웨이가 조수석에 앉고 리원팅이 뒤에서 시체와 함께 있습니다. 이 새 악마는 드디어 계획 중에 있던 차량을 뺏은 거였죠. 이어 두 번째 계획인 경찰을 죽이고 총을 뺏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함께 실은 택시를 운전하고 이 할빈 시내를 그냥 곳곳으로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탄 경찰을 찾고 있는 거죠. 이건 뭔가 뒤바뀐 느낌이네요.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경찰을 찾아다녔으니까 말이죠. 그때 경찰들은 권총을 차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며 이 허리 뒤쪽 부분이 툭 튀어져 나와서 척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죠. 결국 돌다가 끝내 경찰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허리춤에는 불룩 나온 게 딱 봐도 권총이었죠. 지금 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차 앞으로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차를 막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